모델 출신 최고 아웃풋이자 김고은의 여우짓을 견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음과 더불어 조재현 딸과의 신경전 논란의 주인공이자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3에서 시크한 안효섭 조련사 이성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이성경, 생년월일 1990년 8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출신. 키 173.6cm, 몸무게 50.5kg, 혈액형 B형. 데뷔 2008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학력 동덕여자대학교 모델학 학사. 이성경은 원래 모델이나 연예인을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 케이스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연습해 음대를 준비하던 중에 부모님의 권유로 모델 대회 준비를 해서 나갔고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톱11에 들어버림 덜덜. 그때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났었다고 하며 화보도 찍고 쇼에 서다 보니 모델로 성장했다고 함. 2008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넥스상 수상 이후 2009년 SBS 아시아 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해 유닉스웨어 뉴스타일상 수상과 함께 탑10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던 건 안 비밀. 이러한 모델로서의 활약 덕분인지 2011년 CFSK텔레콤 호핀으로 광고계에 데뷔까지 해버림. 이성경은 2014년 드라마 데뷔가 결정되면서 모델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드라마 캐스팅이 결정된 후 마지막 패션위크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때 모델 일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네요. 데뷔 드라마는 2014년 7월 방영된 조인성 공효진 주연의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였는데, 여기서 이성경은 삐딱한 불량소녀 오소녀로 열연을 펼치며 이광수와 찰떡 케미를 보여줬던 건 안 비밀. 그리고 드라마 첫 데뷔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와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음. 이후 이성경은 2016년 방영된 TVN 월화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김고은이 서강준에게 기대려고 할 때 순간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김고은의 머리를 막는 모습이 포착되어 네티즌들은 이성경이랑 서강준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 김고은의 여우짓을 견제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선 이성경이 방송에서 김고은이 귀엽고 강아지 같다고 언급한 걸 보면 확실히 둘이 친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당시 서강준과 이성경의 열애 의혹이 있었는데 그냥 친한 남사친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정했었지만, 남주혁도 그냥 친한 남사친이었다고 했다가 디스패치한테 찍혀버려서 열애 인정한 것을 볼 때, 만약 서강준과 이성경이 썸을 탔거나 사귀었다면 김고은의 머리를 막은 게 무죄인 건 안 비네요. 이후 이성경은 MBC 드라마 역도 요정 김복주에 출연했는데, 이 드라마의 배우 조재현의 딸 조혜정도 여기 출연했었음. 그런데 2017년 3월 드라마의 DVD 코멘터리 작업을 위해 배우들이 모였는데 조혜정이 개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 배우들을 소개할 때 이성경도 같은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논란이 되었고, 이는 팔로워가 더 많은 이성경이 동료 배우의 길을 죽이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해 이성경은 팬카페에 조혜정과 자신은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명글을 올렸는데, 제 생각엔 이성경도 조혜정처럼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방송을 킬 수도 있는 것을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 같음. 이성경은 조혜정에게 사과와 더불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코치고 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멋진 듯.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